옳지 않은 것이다. 다음도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?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 플러스 2의 범위는 뭐예요? 라고 묻고 있는 거고 6X의 범위는 뭐예요? 라고 묻고 있는 거고 3X, 3분의 X는 범위가 뭐예요? 마이너스 5X는 범위가 뭐예요? 4-X는 범위가 뭐예요? 이거지. 부등식의 성질이라든가 부등식 표기를 모르고 있다면 전부 다 X를 얘로 변화시킬 생각을 하실 텐데 이해가 가냐 안 가냐?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뭘 쓴 거야?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됐어요? 예를 들면 뭐 5번 같은 경우 4-X의 범위는 뭐예요? 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얘는 마삼이 되겠지. 부등호방은 바뀔 거니까 이쪽 크로스로 가겠지. 얘는 이렇게 가서 1이 되겠지. 이건 말이 안,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.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. 얘들아 이해 가냐 안 가냐.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돼? 4를 더하면 되겠죠. 그럼 4 더하면 얘 5 되겠고 1 되. 이건 물어보는 거잖아. 맞아 안 맞아? 그래서 이거 나왔지. 옳지 않은 걸 찾는데 5번은 답이 아니야. 아니지. 이렇게 찾는 거야. 근데 씨 어느 세월에 이렇게 찾을 거야. 부등식의 성질 알고 부등식 풀이 할 줄 알잖아. 그 1, 2, 3, 4, 5번을 얘로 바꾸는 게 낫지 차라리. 무슨 말이야? 1번 보기는 2 빼주면 되지. 얘 2 빼주면 뭐 남아? 마 1이고 얘는 3 남지. 여기는 X만 되고. 이해 가냐 안 가냐? 맞아 안 맞아? 맞잖아. 아 얘를 변화시켜서 얘를 됐다면 얘도 변화시키면 이로 가겠지. 얘는 보여주면 돼. 6으로 나누면 되지. 6으로 나누면 얘는 마 1 되고 얘는 3 될 거 아니냐. 맞아 안 맞아? 맞죠. 이건 3 곱하면 되겠죠. 3 곱하면 마 1 되고 이건 3 되겠죠. 맞아 안 맞아? 맞죠. 이거는 마이너스 5 곱하면 되겠지. 마이너스 5를 아니 나눠주면 되겠죠.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얘가 이로 가야 되지. 이렇게 얘는 이로 가야 되겠지. 이해 가냐 안 가냐. 이거 맞아 안 맞아? 300번. 얘들아 이해 가나? 얘도 4 빼주고 마 3 마이너스 X 4 빼주면 1 마이너스 양변을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해 가냐 안 가냐?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걸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그랬지. 보기를 얘로 만드는 게 얘는 더 빨라. 알겠는가? 그 다음 몇 번?